누나들 우리 집에 오라 그럴까? 내가 축하해줄 거야. 구두는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아 예. 휴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휴가 나가셔도. 예. 어 잔돈. 좋은 일에 쓰이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근무하신 지 얼마큼 됐어요? 이제 한 1년 3개월이 딱 됐어요. 야, 1년 3개월. 경호. 이름이 경호는 아니죠? 석호. 석호. 아, 이 석호. 야, 석호 씨. 여기 앉으세요. 어디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직장 생활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닦으신 경력이 몇 년이 됐어요? 셀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집에서도 구두를 닦지 않을 때도 손을 계속 돌아가고. 제가 닦는 건 구두지만 이건 구두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항상 깨끗한 생각. 경호는 마음으로 하나요? 몸으로 하나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 호신 소리랄까? 좀 있으면 빛나는 구두 한번 신으시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기가 해야 그래. 묻지 마치 아닌데. 자. 아니, 껴도 돼. 왜? 치아는 끼면 안 돼. 장갑. 치아니 손을 잡는다. 예. 네. 오! 아. 그러면, 잠깐만. 치안 적용. 오! 야. 감사합니다. 치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아빠 따라 구두 닦느라 피곤했던 다을이 에펠을 베개 삼아 잠시 잠을 청해 보는데요. 어째용 자리가 불편한 모양이네요. 아우 귀여워. 과연 오늘 하루 소단의 구두방.